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릉시 야산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가 말라 죽거나 입마름 현상이 나타나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강원도민 3명 가운데 1명만 도내 거주자로 나타났지만 강원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됐던 태백시 통리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소비자 부담이 높아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던 강릉시에서 소나무 수백 그루가 말라 죽거나 입마름 현상이 나타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솔잎폭발이 방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박월동의 한 야산. 아름드리 소나무의 잎과 가지가 말라 있습니다. 또 다른 나무도 바싹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통째로 말라 죽었거나 입마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나무가 이 산에만 수백 그루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이런 나무가 군데군데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무 위쪽만 멀쩡하고 아래쪽이 말라버린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붉은 소나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재선충병이 아닌가 그래갖고 이 주위를 더 올라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나무가 이렇게 벌겋게 되어 있었어요. 강릉시는 지난 6, 7월 박월동과 구정면 학산리와 금광리 등 6곳에 솔잎폭발이 방제를 했으며 입마름 현상은 나무 주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봄엔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거라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그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오인을 해갖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장소를 현장에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갖고. 강릉시는 지난 2015년 9월 송정동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두 그루가 발생한 이후 2년 이상 추가 감염 사례가 없어 지난 6월 청정지역으로 회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일명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하며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강원도민 3명이 일반 접촉자로 확인됐는데 도내 감압병실은 23개에 불과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은 현재까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실제 사는 곳이 경기도라 강원도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한 명은 원주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는 3년 전 메르스 사태 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확진 판정과 전염 예방, 확산 방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검체가 의뢰되면 가장 빠르게는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최종 확진까지는 가장 길게 잡아서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3개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격리 병상은 이곳과 강릉의료원 등 2곳에 8개 병상이 전부입니다. 민간 병원의 격리 병상까지 합쳐도 도내에는 23개의 격리 병상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은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 음압 구급차 한 대씩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강원도에서는 457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네, 태백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통리지역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그동안 쇠락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광사업들이 잇따라 전개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옛 한보 탄광에 조성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입니다. 철관 세트를 재조성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지금은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그전에 그 TV 봤던 그런 기억들도 꽤 있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그때 봤던 그런 감회가 그대로 또 느껴지는 것 같네요. 2년 반 만에 다녀간 관람객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예, 들려가지고 이제 좀 드시고 가고 세트장 구경하러 오시는 분 공원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통리 지역 도시재생 사업은 통리 5일장의 주변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선정된 태백시 통동의 경우 올해 1차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태백시는 통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리 지역에 계속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적극 응모하고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시비도 투자해서. 여기에 오로라파크와 슬로우 레스토랑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통리역 일대와 태양의 후예 세트장에 사업비 2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고원역사 캐릭터 하우스, 통리 역사관, 레스토랑, 드론 광장 등을 조성합니다. 주민 참여형으로 뭐 주민들이 조합 형태라든가 주민들이 뭐 판매장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이나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절반은 국비를 지원받아 다음 달쯤 착공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석탄 산업 사양화로 도시 쇠락이 가속화된 통리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 사업이 잇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급을 늘리고 부담은 줄이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45%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전국 평균 8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영업수익인 공급요금은 3년 연속 동결, 인하됐는데도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시지역과 군지역의 격차도 커 전문가들은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도시가스 기반 설비 시설을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도 차원에서는 실제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정용 기본요금 인상이 수년째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회사가 쓴 전체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기본요금이 오르면 실제 사용한 요금은 낮아집니다. 현재 도내 기본요금 현실화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영동 지역은 40% 수준입니다. 총괄적인 회사 원가는 똑같아 보시면 돼요. 기본요금에서 많이 회수하게 되면 가스 요금이 안 떨어질 거고요. 그 기본 요금을 덜 해서 하니까 가스 요금이 같이 포함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용역에서는 기본 요금을 1,500원 정도로 인상해도 실제 사용 가구의 연간 요금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아요. 강원도가 이제 요금이 점점 그 낮아지는 추세에 있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좀 조성되면 예, 한번 또 공론화 해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한번 해볼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 밖에 산업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스 도매요금을 취약 지역에 할인해주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횡성군과 횡성축협이 찬반 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대상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수와 횡성축협 조합장이 횡성 한우 브랜드 단일화를 찬반 투표로 최종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횡성 한우 축제가 끝나는 대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브랜드 단일화 합의안을 만들고 11월 말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협 브랜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던 축협 측도 이번 투표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지원 중단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도 철회했습니다. 조합장과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횡성축협 한우를 고집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그 결정되면 더 이상 통합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횡성군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횡성 축협이 끝까지 반대하면 축협을 제외한 브랜드 단일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참이었고 투표 결과 찬성이 나오면 수월하게 브랜드 통합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홍보할 기회, 그다음에 또 국민들한테 홍보할 기회를 가져서 제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을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찬반 투표 대상자를 횡성군과 축협이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횡성군은 투표 대상을 일반 국민과 소비자까지 넓게 보고 있고 축협 측은 조합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횡성 축협 측은 이번 합의와 상관없이 횡성 한우 축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매년 축제 기간 진행했던 송아지 분양 행사를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동의시의회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동의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는 건의서에서 대기오염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화력발전소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2020년 강릉 단오제 기간에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총회가 열립니다. 강릉시는 최근 스페인 아르메시에서 열린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총회에 참가해 오는 2020년 총회를 유치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은 강릉 단오제를 보유한 강릉시의 주도로 지난 2008년 창립됐고 39개 나라, 29개 도시와 33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동해항을 출입하는 화물차의 시가지 주요 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으로 인한 먼지 공해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화물차가 부평동 시가지 중심도로로 통행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항만 출입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